갈래? 싱크! 우리 모래, 응? 모래? 여기 보세요, 모래씨. 모래씨. 진짜 눈물겨운 골뱅이 무침. 골뱅이 근데 작게 다 썰려 있어요. 막 엄청 큰 게 아니라. 요거는 작은 거는 무침용 골뱅인데 이게 300g인데 요거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미채가 들어있었어요. 요런. 요런 진미채. 양념 느낌.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골뱅이만 300g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불닭 소스 좀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도 두 개 썰어 넣긴 했어요. 자, 그때 골뱅이 무침 먹으려 했는데 고등어였잖아요. 그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소면 안에 골뱅이 쌌거든요. 파도 같이. 근데 난 더 매워야 돼. 안녕. 삼계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고요. 이건 육개. 모래줄 닭가슴살 육개 한 마리랑 토종닭 한 마리에서 닭가슴살 했고. 근데 여기도 있어요. 이거 인덕션. 여기에는 이건 제가 먹을 거라서 인삼 큰 거 한 뿌리 반? 삼계탕 그 백숙용 그 팩 넣고 감초랑 헛개 더 넣었어요. 저기도 헛개랑 감초 넣었는데 조금만 넣고 인삼도 반 개밖에 안 넣었어요. 여기 대파 저기도 들어갔는데 여긴 대파 조금. 왜냐면은 이제 죽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찹쌀을 불려놓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죽밖에 못 드셔가지고 조금 덜한 거 하고 지금 이거 모래는 아무것도 안 넣고 하고 있으니까 한약이나 막 이런 게 너무 또 강하면은 또 안 좋을까 봐 몸에. 저거는 진하게 이건 좀 연하게 하고 맛을 보면서 좀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모래는 냄새만 맡고 지금 엄청 지저랬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냄비 3개를 끓이고 있는데 이 자식. 모래 참는 개가 이기는 거야. 좀만 참아. 알았죠? 알았죠 모래? 참는 개가 이기는 거야. 좀만 참아. 참아! 참아! 참는 개가 이기는 거라 했지 모래야. 참아! 참아! 이제 불린 쌀을 채에 걸렀는데 향이 조금 그래도 세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물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끓여보려고. 이거는 제 거예요. 안에 죽도 그냥 찹쌀도 같이 넣었어요.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먹기만 할게요. 닭다리가 슉 빠졌어요. 밥 안 먹겠다가 틈새 볶음면에 두부. 두부 반무 넣어서 먹고 있어요. 난 진짜 미쳤어. 진짜로. 국물불닭. 이거 제가 해보자고 해서 한 김치. 고박전 고백. 아무 박전 불편한 게 이걸 이걸로 카페 뒤집어 드시라고 이걸. 김치전 수저로 칠칠하면 여가 다 기스렸나고 아까 삼촌이 그랬다. 묵은지를 짜가지고 설탕 넣고 한번 흩어서 전부 쳤어요.
가렌 전화해요 여러분.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